안녕하세요.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 정재필 교수입니다. 우리 21학번 신입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선 코로나의 여파로 올해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못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고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들 이해해주리라 믿습니다. 2020년도에 신설된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는 최신 기자재는 물론 다양한 산업체 경력에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면서 무엇보다 재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코로나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둬 올해부터 3년제로 편제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2년 과정으로 부족하다 느꼈던 학생들에게는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해 줄수 있을 거고요. 또한 탄탄해진 교육 과정으로 여러분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3월에 캠퍼스에서 만납시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백성문화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 학회장 황예하, 부학회장 이가영입니다. 저희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는 만화 전공과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 교육을 기반으로 사회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실기 수업을 통해 각 전공마다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탄탄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선진적 교육 환경을 통해 높은 창의성과 표현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웹툰 작가와 애니메이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만화과에는 포토샵, 클립 스튜디오, 스케치업 등 웹툰 작업을 할때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신티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전공에는 포토샵을 비롯하여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마야 등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원활한 작업을 도와줄 와이드 모니터, 타블렛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에는 모든 학생들이 각 전공 능력 향상을 위한 실기 수업을 받으며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의 특색이 드러나는 행사는 단연 졸업 전시와 과제 전인데요. 졸업 전시는 졸업반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웹툰 등 3년 동안 차곡히 준비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선보일 수 있는 전시회이며, 과제 전은 학교를 재학 중인 1, 2학년을 대상으로 그동안 향상된 실력을 과제를 통해 보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저희 백성문화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 학생회가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의 소중한 일원입니다.